여름에 입기 좋은 베이직 원피스들을 소개합니다. 화려한 패턴이나 컬러는 아니지만 소장하고 있으면 생각날 때마다 언제든 꺼내 입을 수 있고 다양한 아이템들과 매치하기 좋은 베이직 아이템들로만 구성했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원피스 맛집 에트몽의 컷아웃 퍼프드레스. 가볍고 톡톡한 원단에 잔잔한 플라워 패턴이 프린트되어 있고 귀여운 퍼프 소매와 허리라인 반달 모양의 컷아웃 디테일로 시원해 보이면서 페미닌한 무드를 듬뿍 살릴 수 있는 원피스예요. 종아리까지 가리는 기장과 허리라인 뒷부분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 체형 보완을 확실히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컷아웃 라인의 화이트 레이스 언더웨어가 살짝 보이게 해주고 같은 컬러의 백과 슈즈를 매치해 착용해봤어요. 트임이 있지만 컬러나 패턴 모두 부담스럽지 않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착용하기 좋은 원피스입니다. 두 번째 원피스는 콤 스튜디오의 랩 원피스. 원피스와 동일한 원단의 벨트 디테일이 있고 벨트를 연결해 자연스럽게 몸을 감싸는 랩 형태로 착용하는 원피스인데요. 살짝 묵직한 코튼 원단에 허리라인을 아주 잘 잡아줘서 바디라인이 참 예뻐 보이고 신축성이 있어서 착용했을 때 참 편리했습니다. 힙하거나 캐주얼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컬러도 짙은 브라운에 카라가 더해진 디자인이라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입체감이 있는 가방과 뮬 슬리퍼를 더해 코디해 보았습니다. 기장이 긴 편이라 165cm 이상 키 큰 여분들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드레스예요. 단정한 스타일의 원피스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블랙 컬러도 있으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어네디트의 스퀘어넥 드레스. 목이 참 길어 보여서 선호하는 스퀘어넥. 소매의 단추와 허리라인의 스트랩을 묶어 착용하는 드레스입니다. 구김이 잘 가지 않고 얇고 찰랑이는 원단에 밝은 그린 컬러와 잘 어울리는 안개꽃 같은 프린팅이 새겨져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머스터드 컬러의 컨버스와 블랙 컬러 미니백을 들어서 캐주얼한 느낌을 내보았어요. 그리고 어네디트에는 페미닌한 무드를 듬뿍 살릴 수 있는 이 드레스와 비슷한 디자인의 미니 드레스도 있습니다. 사이트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원피스는 에트몽의 슬립 드레스입니다. 컬러부터 착용감까지 모두 정말 시원한 드레스인데요. 길이 조절 가능한 얇은 어깨끈과 예쁜 하트 모양의 가슴 라인, 그리고 시원하게 트인 백라인이 멋스러운 드레스예요. 지퍼로 여닫고 버튼과 스트랩으로 디테일을 정돈해 착용합니다. 170cm 기준 무릎을 살짝 넘는 기장감에 드레스의 플리츠 라인 사이사이에 레이스가 있어서 보일 듯 말 듯한 시스루 룩이 되기도 합니다. 꼼꼼하게 안감도 있어요. 착용하면 노출이 다소 있는 편이라 여름에도 입기 좋은 화이트 가디건을 입어주고 심플한 룩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숄더백 매주었는데요. 한쪽 어깨를 자연스럽게 노출해주어 스타일링해주면 여름 느낌 낭낭하게 스타일링 가능하고 원피스 안쪽에 반팔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줘도 참 좋습니다. 휴양지나 바닷가와 아주 잘 어울리는 네 번째 드레스였습니다. 다음은 리멘티스트의 슬리브리스 원피스.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원피스입니다. 바스트 라인과 그 아래 화이트와 블랙으로 대비되는 배색이 들어가 허리와 골반 라인이 참 슬림해 보여요.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탄탄한 트위드 원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신축성이 없는 편이지만 뒷부분 트임을 더해 활동하기 편리했습니다. 어깨끈 길이 조절과 사이즈 선택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함께 매치하는 아이템들도 고급스럽고 모던한 느낌으로 더해주었는데요. 미니멀한 재킷까지 함께 해주면 여름 하객룩으로도 참 좋은 깔끔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화려하고 넉넉한 핏의 여름 원피스들 사이에서 찾아낸 보석 같은 단정한 원피스라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소장 가치가 있는 드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원피스는 웨어리지의 홀터넥 드레스. 여름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백라인을 과감히 드러낼 수 있는 드레스인데요. 화면으로도 시원함이 느껴지시죠? 백라인은 편안하게 밴딩 처리, 허리라인은 조금 슬림하게 나와서 바디라인을 참 예쁘게 잡아주는 드레스예요. 화이트 원피스에 꼭 필요한 안감도 있고 움직일 때 편안하도록 양쪽에 트임이 있습니다. 사이즈 선택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저는 볼레로 가디건처럼 입을 수 있는 니트와 함께 코디해 보았는데요. 컬러감을 주기 위해 라벤더 컬러의 가방도 들어주었어요. 여름에 유독 잘 어울리는 포니테일 스타일의 헤어밴드도 함께 했고요. 아이템들의 조합이 좋아서 최근 들어 착용한 코디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코디입니다. 원피스 컬러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 어떠한 컬러의 아이템과 매치하셔도 잘 어울리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기본 원피스 아이템들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아이템들과 함께하기 좋은 베이직 원피스들이었어요. 화려하고 특색 있는 원피스들도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데일리언이었습니다.